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의 친지를 초청해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가족도 보고 또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박상원 기자가 전합니다. 쉴 새 없이 꽁치를 손질하고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과메기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입니다. 베트남에서 포항으로 일하러 온 응웬 탄짱 씨는 한시적이지만 친언니를 만나고 일도 할 수 있어 만족감이 높습니다. 포항으로 시집 온 박수희 씨는 동생과 함께 일하고 지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봅니다. 한국에 오는 데 16년 됐어요. 고향에 너무 보고 싶어요. 식구도 생각 많이 나요. 그런데 저 여동생에 여기 오는데 공장에 같이 일하니까 너무 좋아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올해 3년째인데 베트남과 중국, 캄보디아 3개국 148명이 초청돼 46개 과메기 업체에서 3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일하는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너무 짧다는 반응이고 포항시 등 일선 지자체도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계절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5개월로 늘려달라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불법 체류 가능성 때문에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